그래도 경영진이보단 내가 좀 나았네. 솔직한 말로. 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오늘 오신 모든 여러분들 사시는 내내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럴 때 박수 안 치는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 자, 2절에 부스코로 한번 가자. 부스코. 하늘을 길었다 보다가 보니 잡는 너는 하루 종일 한 20번 30번을 박수를 받네. 근데 음향 따위에 앉아있는 우리 조폭 PD 품바는 박수 받을 일이 없네. 음향 잘 보라고 박수 한번 줘. 진짜 음향 좀 잘 받으세요. 다시 한번 시끄라 이것들도 있네. 아 진짜 여 뒤에 붙이고 장구치는 요것들도 박수 한번 줘야 되네. 진짜 아 이거 됐냐. 그래요. 다시 한번 차렷 좋네. 아 시끄라 인사를 몇 번 하냐, 연결아. 자, 노래 가지. 그래, 좋다. 내가 제일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춤을 추며, 엉덩이를 쳐다보지 마세요. 챔피언이니까. 허리가 유연하잖아. 상체를 감아서 하체만, 하체만 움직여.
있잖아. 우리 갑선이는 뭔 직업을 들으러 못해서 가지고 춤을 추면 춤을 춘다고 추려놓고 재미없다고 연극을 하고 허리가 아파서 오늘 감기가 걸려서 춤을 춰야 되니 아유 오늘 때로서는 시부랑 엄마가 공부할 때 공부 안 했으면 공부만 했으면 이 짓거리 안 되는 거잖아. 이것도 박수 한 천사 한 번 짰다. 잘한다 아니고 진짜 나빠야지 아이고 상주에서 아줌마를 불러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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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란 또 왼쪽에는 어떤 손님이 소주가 떨어진 모양. 인연이 울라면 계속 울든가. 또 서빙하는 아줌마를 부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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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불렀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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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란 놓치다. 나 일요일날 끝나면 그녀하고 이혼하려는데 이혼하라고 박수 한 번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박수 치는 인간들은 미친 인간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아이고 참 지금 세상에 그래도 이런 말이 있잖아. 이방 저방 다 다녀도 내 서방이 최고고 요 배꼽 저 배꼽 다 맞춰봐도 내 마음과 배꼽이 제일 이쁘다 그랬어. 맞아 안 맞아? 여기 때는 박수 한번 주는 거야. 자 노래 한번 더 갑시다. 이번 노래는 좀 신나는 노래를 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원서가 지긋한 어머님이 다 오시더만 야 저한테 부탁을 넣기다. 어째 각설이 양반 어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시오. 에? 근데 우리 애기들도 있으니까 가끔은 동요도 한번 해주고 그러면 썩었는데 어째 트로트만 부르나 그러시오 이랬더라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엄마 말이 맞네. 왜냐면 우리 애기들도 있고 그러잖아.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 내가 곰세마리 동요 한번 불러주고 에? 그거 끝나면은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 개돈 다 딴다. 요 노래를 한번 할게. 괜찮겠죠? 네, 우리 이제 애기도 있으니까 곰세마리 한번 부를게. 요거는 음악 없이 여러분 박수 소리에 맞춰가지고 우리 애기를 위해서 곰세마리 한번 갑니다. 자 박수 준비 한번 하시고 자 박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곰세마리가 한 집에 있어 너무 좋아요. 아빠 곰이 출근하면 새아빠가 오지요. 엄마 곰이 집 나가서 안 돌아오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미타불 보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야 참 이 각설이 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 각설이보다 못해서 오신 게 아니요. 여러분들은 다 우리 각설이보다 더 잘났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훌륭하고 우수한 분들을 웃겨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려면 이 대가리가 썩어나가네 진짜. 그렇다고 우리 각설이들은 지금 비록 저 큰 무대는 흘리지만은 요 맨바닥에서 흘리지만은 여러분께 어머님들 아버님께 남녀선 노소 누구에게 웃음과 희망을 드리기 때문에 행복한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면서 홍보야 우지마라 오빠 개똥 탔다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촬영 경례 자가자 투아
언제 보고서 TV에서는 한번 보재. 근데 예전에 해외 다 그분이 시찰을 갔다가 인천 공항에 딱 내리시면서 나는 이제 다 아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다 자신 있게 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다 이렇게. 근데 그분이 나오는 모습 보고 야 돈도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구나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딸하고 아들이 구축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야 얼마나 불쌍해. 돈이 뭔 필요가 있어, 진짜로. 그분은 박수도 못 쳐. 야, 이래가지고 뭔 박수를 쳐봤어, 진짜. 그리고, 범죄자들 있잖아. 뭐, 살인, 강도, 강간. 요런 나쁜 짓 거리 흐는 새끼들도 정부에서 박수를 못 치게 수갑을 치워버리잖아. 어떻게 쳐? 때려죽여도 박수 못 쳐. TV 나면 이렇게 수갑을 치워줘, 요렇게. 때려죽여도 박수 못 쳐. 오늘 오신 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솔직히, 아파서 골골 흐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신 한 3년 동안 병원에 있다 돌아가셨네. 결국은 6개월 이제 요양병원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 우리 어머님처럼 그런 분들하고 저쪽에 산에서 무덤에 누워있는 분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사람은 날 때 순서는 없어도 갈 때 날 때 순서는 있어도 갈 때 순서는 없습니다. 오늘 오실 분들 저 먼 곳으로 누구나 한 번은 갑니다. 가실 때는 주무시듯이 자듯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기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오늘 때 이제 박수 안 치시는 분은 150살까지 살기는 사는데 며느리 그녀한테 이거 맞아가면서 삽니다. 이제 박수 안 치면 자 들어갑니다. 노래는 춤추면서 노래 뭐다구요 노래 너는 나의 힘이야.
괜찮아. 김웅국씨보단 제가 좀 낫죠. 네, 솔직한 말로. 호랑나무도 나요. 근데 어떻게 김웅국씨는 노래 4-5곡 부르고 700만원 800만원 받아가고 나는 아침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병을 하고 노래 한 80곡을 하는데 야, 이 여단아 3천원짜리 팔라고 그러고 사실은. 근데 감사하게 고맙게 엿을 사주시는 분보다도 안 사주는 새끼들이 더 많네 솔직히.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꼴뵈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친구하고 같이 왔네.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와가지고 친구가 야 친구야 내가 저 엿 공짜로 하나 사줄라니까 하나 먹어라 이러면 어차피 쥐가 돈 낼 것도 아니잖아. 오 하나 먹자 이러면 되는데 안 먹어 이런 새끼한테 죽어버리고 싶어 진짜. 이상한 새끼들 많아. 안 먹어. 누나는 딱 먹게 생겼어. 아니 누나 무슨 뭐죠 뭐 햇빛도 없는데 그 선글라스 아, 뭐 안마 시스스 소장님이세요? 못생겼어. 선글라스 끼신 분들 두 가지가 있네. 요런 낮에는 상관이 없어. 밤에 깜깜한데 선글라스 끼시는 분 중에 두 부류가 있네. 한 분은 이 선글라스 안에 도수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분 있고 한 분은 이제 어떤 부류냐면 눈이 더럽게 못생긴 것들 쓰네 사실은. 자 노래 한 곡 더 하고 제가 아 각설이가 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쇼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공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아, 대상을 받은 작품이 한 40분 정도 모노드라마를 하는 작품이 있네. 그거 제가 준비해놓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괜찮겠죠? 네. 박수 한번 줘. 이따가 보여달라고. 자, 아미사 한번 갔으니까 이번에는 아, 어떤 노래? 자, 그 노래 한번 갑시다. 신나는 노래 중에서 우리 현철 가수님 아미사 한번 갔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아, 최영철 씨 사랑이 먹일래라는 노래 한번 가고요. 그 노래 끝나면은 제가 아, 2009년도 대상 받았던 작품 중에 40분인데 40분을 다 하면 재미없네.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갑니다. 사랑이 먹일래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인사드립니다. 아 박수 안 치는 사람 끝까지 안 치요. 아 뒤에 박수 한번 쳐. 아 진짜 오. 아우 저 허리 아파 죽겠네. 아 내가 아는 춤이 이거밖에 없잖아. 허리 아파 죽겠다 이거. 야 상체는 가만히 있어. 하체만 움직여. 하체만 봐봐 봐봐. 얼마나 유명한데. 하나만 떠나도 지금을 들구나 그 모습이 나는 좋아 그 사람이 마지막 남자겠지 이곳이 여자였잖아 나는 아 사진 찍으시려고?
우리가 이제 연인 관계가 됩시다. 여기 6.25 때 헤어진 우리 마누라가 되고, 예, 그리고 야 가시네 너무 이쁘다 진짜. 어쩜 또 가슴도 이렇게 이쁘니 진짜. 저 뽕 넣네. 우리 여성 강경계 청량뿐 아니시죠? 청량이세요? 야 청량에도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었네. 자 지금부터 10분간 연기 좀 잘해달라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리야. 겨울방을 확실히 주시기야. 그렇지 그렇지. 에, 누나는 딴 거 할 게 없고 의자에 가만 내가 앉아야 할 때 앉아 가시네야. 의자에 앉아가지고 난 눈만 쳐다봐줘 알았지? 에, 근데 이제 잠깐만 왜냐면 쇠빠지기 공연하고 싹 도망갈 보면 우리만 엿먹잖아. 뭐 그렇다고 이 자리만 제공받지 10원짜리라는 게 주는 게 없어 청량군에서 너희. 그래서 우리가 물건도 홍보하고 했잖아. 혹시 저 물건 홍보하고 공연하는 게 낫겠지? 그렇지. 나는 안 팔고 싶었는데 홍보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여성분이 홍보를 하라니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줘. 진짜. 야 너 저기 야, 누나 잠깐 여기 앉아있어. 커피 한 잔 대접 드려. 연기 좀 잘하라고. 네. 자 그리고 자 물건 홍보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물건은 한 7년 8년 동안 저희가 홍보를 해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한테 기대치 이상으로 많이 도움이 많이 되는 물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아닐 것 없고 좀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홍보를 해야 먹고 삽니다. 사실은 땅만 제공받지 뭐 10원짜리 하나 받는 게 없다 보니까 죄송스럽게 홍보 한 30초만 할게요. 너그럽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가져봐. 예. 자, 요게 뭐냐면은 칫솔입니다. 칫솔. 저희 각설이가 요거를 한 6년에서 7년 정도 홍보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 물건 자 앉으셔가지고 예 자 여기 정면으로 좀 앉아주시면 되네. 나는 좀 신기한 게요 1년 365일 중에 한 200일 정도를 250일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 산간 오지도 가고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다 다니다 보니까 다 무당이 됐더만. 여자분들 앉는 자세만 봐도 그 여자 성격하고 집안 내력을 다 알아. 진짜요. 맞춰보라고 박수 한번 줘봐봐. 진짜 박수 한번 줘봐. 딱 일어서봐. 여자분들 어떤 여자분들 보면은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리를 꼬고 앉는 여자가 있어. 씨발 나는 뚱뚱해서 안 가져. 아씨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다리를 다 꼬고 앉는 여자. 이런 여자는 우리 형수님도 꼬고 앉았네. 이런 여성들은 어저께 신랑하고 틀림없이 한번 했다는 겁니다. 난 때려 죽여도 못해요 이런 뜻이요. 그리고 벌린 것도 아니고 어물린 것도 아니고 대충 요 정도 앉아있어. 어떤 여자분들이 이렇게 안 됩니다. 이런 여성들은 한 지가 한 3일 정도 됐네. 그래서 해도 그만이도 안 해도 그만이야. 근데 이 두 가지 여성은 행복한 거요. 우리 저 80, 90, 100살 먹은 어머님들 보면 세상 포기하다시피 다리를 쭉 벌리고 있네. 이 어머님들 최소한 5년은 못 했네. 솔직히 말해. 이럴 때 박수 한번 주는 거야.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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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도 그러고. 너도 한 지 한 3일 정도 됐네. 지금 처녀가 아니구만. 덩치고 싶다. 결혼은 안 했어도
결혼 안 해. 한 지 3일 됐지? 어? 안 했어. 근데 씨발 한 지 3일 됐는데. 아, 그래? 씨발 수상한데, 이거. 자, 내 눈만 이제 봐주면 돼. 슬픈 대목이니까 좀 표정을 좀 슬프게 한번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연기 좀 잘해주라.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야, 정말 이쁘다. 나는 하필이면 진짜 처음에 술 처먹고 어떻게 한번 했는데. 처녀가 생겨가지고 결혼해가지고 28년 사는 년이 우리 마누라인데 얼굴이 참 옛날에는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몸무게가 78kg 나가요. 키가 153. 미쳐버리겠어 진짜로. 얼마나 많이 처먹는가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어떤 새끼들은 마누라 죽어가지고 보험금도 많이 타더만 나는 그년이 죽지도 않아. 보험은 허벌나게 드러났네. 한 달에 보험료만 120만 나. 자 한번 갑니다. 자 눈을 받아주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아 여러분 이제 감독이 돼. 제가 리디 한번 여러분들이 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브로전 옵니다. 준비됐죠? 자 가겠습니다. 리디 고. 이씨 노래가 안 나요. 또 저 형 또 삐졌네. 씨. 아니 음향 따위 앉아서 박수 받을 일이 없어요. 아 이거 꼬라지 내잖아. 우리 저기 봉필이 분반님 음향 좀 잘 받아주려고 박수 한번 치자. 진짜 형 좀 잘 받아. 그래. 아이씨, 박수 받고 싶어서. 예 진짜. 아이씨 없는데. 야 이거. 아 나 취접시는 인간 진짜. 부작은 인간 진짜. 아 진짜. 왜냐면 이 팁은 개인이 먹거든요. 예 진짜. 아이씨 그럼 나나 먹어야지 뭐 나만 살 수 있까지.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감독이 한번 됩니다. 다시 한번. 속에서 우리 토끼 같은 자식 마누라를 잃어버린 지 17년 당신은 어디 있다. 시시시시시. 아니 왜 웃고 좀. 아니 슬픈 대목이니까 웃으면 안 되지 여병아. 뭐 지나가서 참새 똥구멍을 쳐다봤냐. 아니 저 이런 표정 있잖아요. 울고 싶지만 울 수 없는 표정. 이런 표정 있어. 이거잖아. 이런 표정. 아시겠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줘. 힘들어 이거 진짜로. 에이, 이분이 망가지면서 수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잖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멜디 고! 여기요. 씨발 했던 거 또 하려니까 짜증나질 거. 엔지 없이 한번 갑시다. 여기요. 난가부 형제들이 내 피 흘리는 보라 속에서 우리 토끼를 뜬 자식 마누라 잃어버린 지 17년 당신은 어디 있단 말이오? 시시시시. 아유 나 영감을 그러지. 아니 웃으면 아니지. 아니야 그래도. 아니 너만은 내가 없어. 씨, 생각을 해봐라. 여기 다 못생긴 것들은. 아 웃지 말고 좀 슬퍼. 아버님 어머님 다 살아계셔요? 아 씨발 할머니 할아버님 살아계셔요? 돌아가셨 다 살아계시네. 돌아버린 분 주위에 돌아간 분 없어? 없어요. 씨, 그럼 어떻게 슬픈지. 그럼 인생에 남자한테 차였을 때 얼마 슬펐어? 안 슬펐어? 씨, 아이고. 아, 그래. 저, 눈만 내고 표정을 가려. 그리고 웃고 있어. 그래. 아, 그래. 그게 편하네. 아유, 하나님, 부처님, 당신들은 역시 공평하십니다. 이 여성에게 이쁜 얼굴과 좋은 몸매를 주셨지만은 나쁜 대가리를 주셨잖아요. 남자 너희들 잘 명심해. 여자가 얼굴이 이쁘면 대가리가 안 좋아요. 서울대학교에 절대 이쁜 여자들 없어. 진짜로.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레디 고. 한유 내 얼굴 쳐다봐. 한유 다 와서 웃어도 괜찮아. 한유 저기 보이는 저 여인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우리 마누라 아닌가. 어디 갔다 이제 왔단 말이오. 여보 오라고 씨씨. 아니 그래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신성희 씨가 4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네. 4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는데 야 여기 웬일이야 반갑다 이게 아니잖아. 하이, 여보 세 번 딱 부르면 나와서 안기잖아. 네가 화나시네 진짜. 내가 저 뚱뚱하게 생긴 누나랑 해야 되겠냐. 너 네가 낫지. 나를 따라해. 봐봐. 세 번 딱 부르면 이제 봐봐.
진짜 나쁜 새끼네, 이 새끼. 진짜. 아무리 형이라도, 진짜. 내가 다 작업을 해놨는데, 지가 새끼네, 나쁜 새끼. 다시 한 번, 봐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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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알았지? 세 번 딱 부르면 이제 일어서시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 번. 박수 한 번. 좋아. 얼마나 쪽팔리고 그러겠어. 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 번. 레디! 고! 가자! 아니, 저기 보이는 저기는 웃지 마라, 이씨. 내가 그대로 그리워도 우리 마녀를 아니까. 여봐요, 세 번, 씨. 아니, 그게 쉽잖아요. 아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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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이 됐으면 되잖아. 세 번. 속으로 세, 한 번, 두 번, 세. 자, 다시 한번 하죠. 아, 나 머리 더럽게 멍청하네. 아니, 얼굴 이쁜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못했네. 대가리가 안 좋아. 다시 한번 갑니다. 레디! 고!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우리 마누라 아닌가? 여보! 여보! 이 세 번, 이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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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세 번, 이제. 아니, 속으로 세라니까. 두 번 했는데. 왜냐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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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잖아. 여보, 여보, 여보. 딱 이게 나오는 거야, 이제. 이제 다 완전 쪽팔리지, 어쩔 수 없네. 네가 쪽팔리면서 어르신들이 다 즐거워하잖아. 괜찮아. 자, 다시 한번 쳐다보고. 자.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도 우리 마누라니까. 여보, 여보, 여보. 알았어, 알았어. 아, 당신이 그렇게 아이들과 없어지고 당신의 시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저 세상으로 그렇게 떠났다고 이 못난 아들 만나 제사상도 한번 못 올리고 오늘 이곳 청년 구기자 고추축제 오신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 제사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된다네. 그렇지. 잘하죠. 그렇지. 아니 이제 빤스 보일까봐 그런 거예요. 가시네야. 물어볼 거라. 물어볼 거라. 제사 지내. 야 소주 한 저기 그, 컵 하나하고 형 생수 하나 갖다 줘. 이제 술을 따라야 되니까 제사니까. 아이고 세상 살기가 힘들어. 힘들지. 근데 이래도 여다 안 사주는 새끼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지. 그치? 해보니까 알겠지. 진짜. 어머님 아버님. 당신의 며느리 찾았습니다. 근데 괜히 찾았나 봐요. 옛날보다 대가리가 더 안 좋아요. 이봐요 어머님 어머니 제사상에 술을 한 번 따르는 게 어딨어요. 세 번 따라야지 미친년아. 이제 절을 해야 되네. 절을. 그래. 어머님 어머니 이제 절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 두 번? 두 번 반. 오케이. 어머님 어머니 당신의 며느리 이 못난 아들 절 받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어머니 내가 얘기할 때는 숨기고 있어야지. 그렇지. 어머니 어제 방금 속에 어머님이 그 고왔던 얼굴로 벌수교신 가슴 보이잖아. 이 대가리를 막고 있으면 되잖아. 이런 데 막고 그 고왔던 얼굴로 제 손을 꼭 잡더이다.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잠에 속기에 보니 어머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눈물 젖은 어머님의 배경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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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자, 잠깐만 앉아. 무릎 꿇고 있어봐.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잖아. 엄마만 또 얘기해주고 아버님 안 해주면 아버님이 저 하늘에서 서운하다 그럴 거예요. 힘들더라도 한 번 더 숙이고 있어. 아버님도 한번 해주게. 제가 표정이 점점 안 좋은데 잘못하면 맞아 뒤지게 생겼네요. 다시 한 번. 아버지 부디 그 하늘나라에서 저희 어머님과 함께 저희와 다시 한번 만나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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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네. 이제 절 한번 첫 번째 드리는 절은 우리 오신 분들
모든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저 하늘나라에서 못한 옷이라고 드리는 만복의 절이었고, 두 번째 드릴 절은 오늘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사시는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행운의 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아니 나 혼자 해도 되는데. 아이고 같이 했네. 일로 와. 선물 하나 받아가. 선물 하나 이제 고생이네. 선물 하나 받아가. 선물. 저 질려버렸구나. 그래 알았어. 아이씨. 선물. 자 선물 정성이 있어. 자 여기 우리 자 아, 선물. 야, 진짜 좋은 거 하나 드릴게. 빨리 나와. 빨리 받아. 이야 좋네 진짜로. 이거 아무나 안 주는 건데 여러분들아 주면은 좀 바칠 때다. 아니 그저 전쟁이 그 아니 그저 기다려봐. 가시네 안에 금이 들었을 때 다이아몬드가 이형 통이 장난이 아니오 진짜로. 자 선물 정정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수 한번 주세요. 가스레인지. 아 이게 또 선물이야. 야 이게 또 뭔가 궁금하네 또. 가져왔어요. 네, 자. 자, 그럼 알았어. 이거 줄게, 그만. 자, 내가 딴 거 필요 없고. 최신형, 집에 가스레인지 있어요, 혹시? 네, 오븐, 가스 오븐 렌지. 정말 내 최신형, 이제 삼성 건 아니고 LG 건데, 참, 선물로. 굉장히 들어도 괜찮겠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가스레인지를 증정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아유야 박수 한번 주세요. 고생하지 않았는데. 네. 자 그리고 전쟁통에 헤어져가지고 결혼식은 못 올렸는데 우리 저기 여자분이 너무 창피스러우니까 사실은 결혼식 쇼는 딴 분이랑 또 제가 한번 흙었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노래 한번 갑니다. 노래 한번 가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 참 공연이 각설이 공연이 재미나잖아요. 사실은 제가 노래 한번 할 테니까 아 몇 안 사신 분들만 하나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이 물건 저희가 홍보헌들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기름값 주로 얼마 받습니다.